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품 재고장, 매입장, 매출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재고장은 같은 말로 재고수불부라고도 합니다. 상품 재고장, 매입장, 매출장은 상품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입니다. 장부의 종류 중에서 보조부에 속하는 보조장부입니다. 첫 번째, 상품 재고장은 상품의 매입, 같은 말로 인수라고 그럽니다. 매출, 같은 말로 인도라고 그래요. 매입, 매출을 기록하여 상품의 현재 잔액, 남아있는 재고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보조원장입니다. 보조부 중에 한 가지죠. 보조원장. 두 번째, 매입장, 매출장은요, 상품 매입 매출을 매입 매출 순서에 따라 날짜, 매입처, 매출장이라면 매출처,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대금 지급 방법까지 기록한 보조 기입장입니다. 첫 번째 상품 재고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로 재고수급이라고 합니다. 기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 다음 이동평균, 총평균법 이런 게 있는데요.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두 가지만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입선출법은 한자 그대로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 이런 방식으로 적습니다. 즉 먼저 매입한 물건이 먼저 팔린다라는 방법으로 기입하는 겁니다. 두 번째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린다. 즉, 나중에 매입한 물건이 가장 먼저 매출된다는 방법으로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종류의 상품만 기입합니다. 즉, 상품을 종류별로 각각 기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완구 회사를 하는데, 로봇도 팔고, 인형도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로봇대로, 인형은 인형대로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매입은 인수란에, 매출은 인도란에, 매입은 인수란에인데 이 자리입니다. 인수. 이게 인수가 사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인도란에, 인도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각각 원가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잔액도 물론 원가로 기재합니다. 상품을 관리하는 건데, 사온 거, 팔린 거. 10만 원에 사와서 그것도 이익 붙여서 그 10만 원짜리 팔죠. 이익 붙여서 파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출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해야 될 거는 원가에다 이익을 붙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수익에 속하죠. 매출액을 적는 장부는 전체 얼마에 팔았다를 적는 장부는 매출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품 재고장에다는 원가만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날짜 쓰시고 즉 10월 1일자로 한 개, 만 원에 사왔어. 이렇게 했다면 10월 1일자로 그걸 팔았다. 팔때 그러면 이제 잔액이 만원 맞지 있겠죠? 예. 일제로 팔았다 그러면 한개 사온 거한개 그대로 팔았다 그러면 원가 만 원짜리 물건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잔액은 없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거기 팔때만 원에 팔지는 않고 12,000원에 팔 텐데 그럼 이익 붙인 거죠. 그거 이익 붙여서 전체 금액을 쓰는 거, 그 매출액 쓰는 거는 어디다 쓴다? 예, 매출장에 쓴다. 그래서 매출장하고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그 운임까지 주고 사온 것이기 때문에 매입액에 가산합니다. 중요 표시. 그 다음에 잔액날의 단가가 다르면 입고 순으로 잔액을 기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 원에 똑같은 물건인데,
10,000원에 사온 게 있고 12,000원에 사온 거 있다. 그러면 10,000원은 10,000원짜리대로 12,000원 10,000원은 10,000원대로 12,000원 10,000원대로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따로따로 적는 거다. 예. 사온 단가가 다를 때 그래야 관리가 되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데요. 매입한 출 사온 물건을 반품한 거예요. 매출하니 판 물건이 반품돼서 들어온 겁니다. 매입의 누리 물건 우리가 사왔는데 물건의 불량 같은 게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깎은 겁니다. 매입할인 우리가 물건 사왔는데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은 거예요. 이런 거는 붉은 속으로 기재한다. 물론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검정색으로 나와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걸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이제 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좋아요. 종이에다 직접 써갈 때는.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따지진 않지만 전산화가 되면서 이제 인쇄가 쭉될때 이제 그 부분이 색깔이 이제 검정색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많이 따지진 않은데 예전 방식대로 붉은색으로 쓰면 한눈에 알아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매입한 출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재하고요. 매입한 출은 인수란에 매출 환입은 인도란에 기입. 무슨 말이냐면 사온 물건이 우리가 사온 거, 우리가 주문한 거하고 달리 물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반품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매입한 출입니다. 또는 사온 물건이 이상이 생겨서 또 반품할 수도 있죠. 예. 그럴 때 사온 쪽에다 적어라 이걸. 그 다음에 판 물건이 반품돼서 들어오면 예, 판 쪽에다 적어라 이거야. 그렇게 적는 거다. 자, 그래서 올 마감 시 차감하고 예, 차월 2월 수량은 인도란에 기재하여 더합니다. 예. 이건 맨 마지막에 마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따서 매출액에서 차감함으로 매출장에 기입해야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매출액은 원가에다 이익을 붙여서 판걸 매출액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수익에 속합니다, 수익. 근데 우리가 매출을 했는데 물건의 하자로 우리가 깎아준 거, 매출액누리, 대금을 상대방이 빨리 갚아서 깎아주면 매출할인이라고 그러고요. 이 매출액누리,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빼요. 그 빼기 위해서 수익에서 차감하기 위해서 매출장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재합니다. 그래서 매출장에서 기재한다. 좀더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익에서 이걸 빼야 되니까 매출장에 쓴다. 자, 그 다음에 발송 운임은, 즉, 상품, 이런 거팔때 발생되는 운임은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판관비로 비용 처리되므로, 비용장부에다 쓰는 거지 상품 재고장에 기입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 환입돼서 혹시 들어올 때 단가 결정은 매출과 관계돼서 혹시 환입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매입 나중에 매출한 즉 인도한 단가로 환입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예, 상품 재고장을 예, 적어 가시면 되겠고요. 예. 상품 재고장은 상품 관리하는 건데요. 어떤 거 관리하는 거냐면 매입 매출을 관리하는 거고, 매입 매출을 원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들어오고 상품이 팔리면 그 원가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가 상품 재고장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다 써야 돼요. 물건이 왔다 갔다 안 하고 해당되는 금액을 깎아주는 매출의 누리, 매출 할인은 이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므로 매출장에서 기입을 합니다.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것 중에 매출 환입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 팔았을 때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거는 뭐뭐 빼는 거냐면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매출하고 환입돼서 들어온 거, 환입. 이렇게 세 개를 매출액에서 빼는 건데. 그래서 보고서 작성한 건데, 이 중에서 매출액누리하고 매출할인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돈을 깎아준 거니까. 이거는 따라서 매출장에서 쓰는 거고, 매출환입은 물건 판게 다시 우리 회사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건 맞지만 환입된 거기에 대해서는 환입된 이거에 대해서는 재고장에다 써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지 재고가 맞게 되거든요. 들었을 때 예, 좀 지식이 많지가 않아갖고 여러분이 처음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대로 그냥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체크한 거좀더 주의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더 해가면 이 작성했던 것들이 더 많이 뒤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양식지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예, 날짜 쓰고 저격 쓰고 인수 인도 잔액을 쓰는 건데 인수 인도 쪽 인수인도 잔액 쪽 보시면 쓰는 게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 다음은 갑상품의 거래를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한 상품 재고장이다. 거래와 상품 재고장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또한 후입선출법으로 재고장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문제 질문에 답하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다. 이런 거네요. 그럼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좀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십시오. 예, 첫 번째 5월 1일 전월율 200개 단가 400원. 인수 쪽에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해서 8만원이죠? 잔액날에 써줍니다. 5월 4일, 갑상품을 400개, 개당 400원에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임 4,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400개 곱하기 400원 하면 16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운임, 매입시 운임은 단가에 포함시킵니다. 이거 봐보세요. 보면서 써요. 매입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매입하는 매입액에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 물건 단가가 400원짜리일지 모르지만 운임 4,000원까지 지급을 했으므로 결국에는 회사는 16만 4천원 주고 사온 거잖아요. 400개를. 따라서 410원으로 단가를 조정해 줘야 되죠. 결국에 운임까지 주고 사온 거니까 재고장에 쓰실 때는 그 운임을 매입한 물건 금액에다가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400개 400원 쓰면 안 되고 운임까지 줘서 16만 4천원 줬으므로 16만 4천원 나누기 400해서 410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입시에 운임은 매입한 상품의 그 매입 금액에다 더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단가도 410원으로 조정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단가가 다른 게두 개가 생겼죠? 예. 여기 5월 1일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5월 4일자는 이제 400원짜리 200개하고 410원짜리 400개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일자로 매입한 물건 중, 지금 이게 갑상품이거든요? 이게 종류별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품 재고장에는 갑상품만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품이 을상품이라고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을상품 재고장에다 써야 되겠죠. 매입한 갑상품 중 불량이 있어 8,000원어치를 애누리 받다. 매입한 물건에 그 애누리가 발생되면요. 애누리가 발생되면 붉은색으로 기재하라고 그랬죠.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매입 금액에서 빼는 것이므로 인수란에 써요. 이렇게 인수란에 빨간색으로 8,000원. 음수는 쓰는 게 아닌데 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음수 써놨어요. 계산하실 때 밑에 합계 내는 방법 공부하려고. 자, 그러면 5월 6일자로 4일에 매입한 물건의 불량이 있어 8,000원을 애누리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자, 4일자에 그 금액 있죠? 예, 16만 4천원에서 8천원 빼요. 그러면 이게 15만 6천원이 되고, 그러면 15만 6천원 나누기 400 하면 단가를 조정해야 되겠죠. 예, 390원 이렇게 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일 날 팔았어요. 매출. 자, 400개를 팔았습니다.
400개 팔았고 팔때 500원에 팔았다라고 돼 있네요. 그 500원은 매출장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토탈 20만 원은 매출장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판다 그랬으니까 장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 600개를 가지고 있죠. 600개 가지고 있는데 순서대로 팔아야 되니까 먼저 이월돼서 넘어온 400원짜리 200개 하고 그다음에 390원짜리 200개 이렇게 팔려나간 원가의 금액은 이렇게 되죠. 이걸 가져다가 20만 원 받은 거예요. 20만 원은 매출장에 쓰는 거고, 얘는 항상 뭘로 쓴다고 그러세요? 원가로 쓴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일. 10일에 매출한 갑상품 중 이상이 있어 8,000원을 에누리 받다. 10일에 매출한 갑상품 중 이상이 있어. 우리가 팔았거든요? 8,000원을 우리가 애누리 받다는 말, 애누리 해줬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 그래서, 10일에 매출한 거 있죠? 매출한 물건 400개 이상이 있어서 우리가 8,000원을 애누리 해주었습니다. 애누리 해준 거는 매출액에서 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애누리해주는 거는 매출장에 기입한다. 그 다음에 19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품 600개, 하나당 420원. 그래서 25만 2천원어치를 매입하다. 그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이쪽에 그 10일까지 쓴 재고를 잠깐 보시면, 10일까지 그 먼저 단가 400원짜리 200개는 이제 팔려나가고 없는 거고, 이제 390원짜리만 200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19일자로 다시 420원짜리 단가 420원에 600개를 사왔죠. 그래서 값상품 똑같은 값상품인데 이번에 420원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420원에 처음에 400원에 사왔는데 이제 420원에 사온 물건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되면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그럼 회사는 이제 800개 가지고 있어요. 23일 19일 날 매입한 값상품 중 파손품 100개가 있어 환출하다라고 돼 있죠. 예. 매입한 물건의 환출은 매입 쪽에 써야 되죠. 인수 쪽에 써야 되므로, 예. 마이너스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재하는 건데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9일에 매입한 거 이제 빼야 되는 거죠. 100개를 빼야 되니까, 이 단가 600개가 이제 500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금액도 조정이 됐어요. 이렇게. 25만 2천 원에서 21만 원. 이렇게.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다음 장 보면 25일 갑상품 600개를 팔았다고 그랬죠? 550원에 33만원어치 33만원을 매출장에 쓰는 거고 600개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0개 중에서 600개니까 순서대로 선입선출법은 순서대로 파는 거잖아요. 먼저 사온 390원짜리 200개 빼주고 그 다음에 420원짜리 500개 중에서 400개 그래서 600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이제 100개 남았죠? 예, 420원짜리.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계속 보시면. 28일, 25일 매출 상품 중 불량이 있어 100개로 환입하다. 매출 쪽에 그 환입은 인도란에 쓰라고 그랬죠? 예. 무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고, 이 붉은색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붉은색 써야 될 거, 이렇게. 이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빠져요. 그래서 이게 다시 들어왔으므로, 예, 이제 100개에서 200개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있었는데, 똑같은 420원짜리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제 200개가 됐어요.
25일 날, 우리가 매출한 게 600개인데요. 600개 중에서 100개가 환입돼서 들어왔죠. 하나는 이제 390원짜리 팔려나간 게 있고, 하나는 420원짜리 팔려나가고 있을 때, 이럴 때, 마지막 게 환입되는 걸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420원짜리가 환입된 걸로 해요.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다른 게 있다면, 환입의 단가 결정은 매출 시, 맨 나중에 매출한 단가로 환입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이제 토탈을 내야 됩니다. 토탈을 내야 되는데, 수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빨간색 적은 거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1100개. 단가는 토탈 낼수 없고, 금액 토탈 냅니다. 빨간색 부분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44만 6천 이렇게 되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은 마이너스로 처리해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단가도 이거 단가는 쓸수 없으니까 놔두고 금액도 빨간색으로 쓴 거는 마이너스로 계산합니다. 토탈 냈을 때 지금 현재 들어온 게 나간 것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가 있어요? 잔액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잔액이죠? 마감 시에 그 잔액은 부족한 쪽에다 써야 되니까 부족한 쪽에다 이걸 써주게 돼요. 부족한 쪽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 달로 넘어갈 거니까 31일자로 차월 이율이라고 빨간색으로 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딱 맞게 됩니다. 다 맞음으로 이제 두 줄을 그었죠. 두 줄.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그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두줄 그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차올이율, 이 금액, 즉이 금액과 똑같은 거죠. 이 금액을 가져다가 다음 달에 또 팔아야 되니까 다음 달은 이제 6월 1일 쓰고 한장 넘겨 쓰든지 아니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전월이율이라고 쓰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기재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 질문에 좀답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 잠깐 보시죠. 5월 4일 매입한 수량과 단가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5월 4일 매입한 수량과 단가는 수량 400개고 단가는 410원으로 써야 됩니다. 예, 이거 주의. 그 다음에 2번에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봤는데요. 팔려나간 원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매출 원가. 팔려나간 거, 매출 원가는 인도 쪽에서 계산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 자, 그러면 매출 원가 계산해 보면 이게 팔려나간 거거든요. 예.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예, 이렇게. 자,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인도 쪽 보고 계산하면, 이거 더하고, 이렇게 덧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품된 거 있죠? 이거 빼버리면, 그 금액이 나와요. 36만 2천 원 나옵니다. 36만 2천 원. 또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셔도 되죠. 44만 6천원에서 남아있는 게 이제 8만 4천원 남아있으니까 8만 4천원 빼면 36만 2천원 이렇게도 나오고.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빼가지고 계산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 이게 두 개도, 이게 두 개, 두 묶음 더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뺀다. 또는 44만 6천원에서 예, 8만 4천원 빼도 된다. 남아있는 잔액이니까. 그 다음에 순매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순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액률이, 그 다음에 매출할인, 그 다음에 매출환입을 뺀 것을 회계에서 순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매출액률이라고 매출할인은 어디다 적고, 예, 매출장에다가 적고, 그다음에 매출환입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상품 재고장에 쓰라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순매출액은 계산해 보죠. 예. 그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지문. 지문에 써져 있으니까 이거 매출장에 쓰는 거다 보니까 문제가 나온 지문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 보면, 예, 20만 원을 팔았다. 50을 써준 거 있잖아요. 20만 원. 팔았다. 20만 원 나오고, 20만 원에 팔았는데, 판 물건에 우리가 이상이 있어서 애누리 해줬죠? 8천 원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매출을 했어요. 25일자로. 더하기 매출. 33만 원 매출했죠? 근데 반품돼서 들어왔어요. 반품돼서 들어옴. 그래서 100개를 환입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개. 하나에 팔때 550번에 팔았으니까 5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때그 금액 550원에 팔았는데 그게 100개가 이제 환입돼서 들어왔으니까 550 곱하기 100개 해서 계산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46만 7천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6만 7천원.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실 때 여러분이 그 반품 쪽 있잖아요. 100개 곱하기 550 한 거는 그 지문에 따라서 우리가 반품 그 금액을 갖다가 매출에서 빼야 할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예. 600개의 물건을 550원에 팔았는데 100개가 환입됐다. 그럼 받아야 될 돈은, 예, 우리가 이제 환입됐으니까, 예, 환입된 물건만큼은 이제 만약 외상으로 팔았다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지 말아야 될 금액은 550원 곱하기 100개가 되는 거니까 환입액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환입액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그 환입액은 매출장에다 또 쓰게 돼요. 이쪽에 쓴 건 뭡니까? 그러면 그 원가 쓴 거죠. 원가 420원짜리가 반품돼서 들어왔다. 이 42,000원을 갖다가 순매출을 구할 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상품 재고장에 쓴 거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한 그 온가의 물건을 써주는 거예요. 온가의 물건을 관리하는 게 상품 재고장이니까.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는 그 순매출액을 구하라. 그러면 순매출액을 구하는 공식이 전체 총 매출액에서 매출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문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깎아준 거 두 개. 애누리하고 할인. 애누리하고 할인의 차이는 물건의 하자로 깎아주면 애누리고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아주면 할인입니다. 이건 이제 매출액에서 빼는 거예요. 매출장에 쓰라고 그랬고 물건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이 상품 재고장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은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팔 때 매가로 팔겠죠. 예, 550원에 팔았잖아요. 이 문제에서의 그거 들어온 전체 금액을 깎아준다는 말이고 이 상품 재고장에다는 물건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환입과 관계되는 것을 재고장에 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매출장에다가 환입액 전체 금액을 쓰게 되죠. 매출장에는 매출 기준으로 쓰는 거고 이 재고장은 원가 기준으로 쓰므로 420원짜리 원가가 환입돼서 들어왔다 이런 뜻으로 420을 쓴 거니까 착오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는데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됩니다.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되므로, 예, 순매출액 46만 7천원에서 빼기 2번 36만 2천원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후입선출법으로, 예, 풀으라고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후입선출법은 똑같은 문제를 놓고요. 예, 역순으로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따라서 앞에 거 있는 거 그대로 봐주셔야지 돼요. 예. 예, 첫 번째부터 한번 기재해 보겠습니다. 자, 2월 돼서 200개가 넘어왔죠. 예. 자, 200개, 408만원.
사온 거는 계속 쭉 써나가고요. 날짜 순으로. 이제 팔때 가장 마지막에 사온 것이 가장 먼저 팔린다.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후입선출법. 예. 자, 5월 4일부터 써보죠. 매입. 예, 400개. 근데 운임까지 줬죠? 예. 16만 4천원. 그래서 410원 써야 된다 그랬고. 예, 사온 거는 순서대로 쭉 써나갑니다. 단가가 다름으로, 예. 단가가 다름으로 이렇게 200개 400원짜리 있고, 8만원어치. 다시 400개 410원짜리 16만 4천원. 이렇게 있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 거래하고 나면, 예. 그 다음에 6일, 애누리. 매입 애누리. 이거 빨간색으로 쓰는 거예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는 빨간색으로 쓰고, 이렇게 그냥 8,000원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8,000원을 빼서 써야 되니까, 단가 조정이 필요하죠. 200개, 400개 있는데, 하나는 400원짜리고, 하나는 400원짜리, 그쵸? 토탈 8만원. 단가 조정을 하게 되니까, 하나는 4,000원에서 15만 6천원으로, 8,000원 빠지고, 그래서 단가가 390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일을 보시죠. 10일. 매출했다고 그랬죠? 예, 매출. 매출은 이제 400개 했는데,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린 걸로 해야 되므로, 지금 600개 중에서 나중에 사온 거는 400, 그, 나중에 사온 거는 그 390원짜리 400개가 나중에 사온 거고, 이 400개가 매출액 400하고 딱 맞으므로, 그대로 밑에 거 빼요. 390원짜리. 15만 6천 원. 그럼 남아있는 거는 이제, 먼저 사온 400원짜리 200개, 8만 원어치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자, 19일자, 예. 그 다음에 10일자까지 했고, 그 다음에 13일자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매출해주고, 우리가 애누리 해준 거 있잖아요. 매출했는데 이상이 생겨서 애누리 해준 거. 예, 그거는 이제 매출장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매출장에 쓰는 것이므로 19일자 쓰게 됩니다. 자, 매입을 했죠? 600개, 420원, 25만 2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두 개가 되겠죠? 400원짜리 200개하고, 예, 420원짜리 600개. 이렇게. 8만원. 그 다음에, 25만 2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일자 환출이 있어요. 예. 매입한 물건, 19일에 매입한 물건에 100개가 파손이 있어서 환출했다라고 그랬으니까 빨간색으로 쓰면은 그냥 마이너스 안 쓰고 쓰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너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 빼면 되겠죠? 예. 팔 때만 나중에 사온 것을 먼저 판다. 그것만 신경 쓰시고 사온 거는 순서대로 써요. 자, 100개가 나가니까 이제 500개, 420원짜리 500개밖에 없어요. 그럼 21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있는 거 25일자. 매출이 있죠? 매출을 600개 했는데, 지금 우리가 700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500개, 420원짜리 500개가 먼저 팔리게 해야 되니까, 420원짜리 500개, 21만원어치를 먼저 처리하시고, 21만원, 그 다음에 420원이고, 그 다음에 400원짜리 200개 있죠? 8만원어치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00개니까 400원짜리 200개 중에서 100개. 그래서 총 600개. 예. 그러면 팔려 나간 거는 4만 원. 따라서
100개 남고 4만원짜리 100개 4만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쓰려면 집중해서 해야 돼요. 보시는 대로. 예. 조금 힘드시죠? 예. 그 다음에 28일 환입. 100개 환입됐다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환입은 나중 걸로 해라라고 그랬으니까 음수로 안 쓰는 건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예.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예. 나중 걸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나중 걸로 처리해야 되므로 예. 400원짜리로 처리가 돼야 돼. 420원짜리 처리되는 게 아니라 나중 걸로. 예. 그래서 이제 200개 400원짜리 그래서 이제 8만원 되겠죠. 나중 걸로 처리한 겁니다. 예. 이거 주의. 거의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31일자로 가서 남은 거 차후 요구시켜야 되니까 부족한 쪽에다 써야 되므로 여기에다가 200개 400원 8만원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토탈레요. 이 부분 이 빨간색은 음수입니다. 음수로 해놨으니까 계산하기 편할 거예요. 똑같아요. 1100 44만 6천원 이렇게 되고 이쪽도 1100 44만 6천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0개가 이제 이월돼서 넘어오죠. 400원짜리 8만원 되고 200개 예. 400원짜리 8만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적었다라는 거죠. 다음에 매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장. 매입장은 상품을 매입 순서에 따라 날짜, 매입처,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대금 지급 방법 등 매입에 관해서 상세히 기록한 보조 기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매입액은 검정색으로, 그다음 매입 환출, 매입 매누리, 매입 할인은 붉은색으로 기입합니다. 자, 마감할 때는 총 매입액에서 예, 매입 환출, 매입 매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하여 순매입액으로 기입합니다. 이걸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총 매입액에서 이제 매입 시에 발생되는 그 재비용, 부대비용, 운임 같은 거는 도예요. 운임까지 주고 사온 거니까. 근데 물건이 이상이 있어서 반품한 거, 매입 환출 빼고요. 매출이래. 매입 환출 빼고, 그 다음에 매입 매누리 빼고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빼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순 매입액. 이렇게 순 매입액 기재, 이런 식으로. 예, 쓰는 방법은 순서대로 써 나가는데 날짜 순서대로 쭉 쓰시고 예, 거래처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대금과 관계되는 거 있죠? 대금 지급 방법 써줘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온 물건 이렇게 써주고 운임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써갑니다. 만약에 반품했다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기재한 거고요. 예, 반품된 건 차감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차감해가지고 이게 빼는 거거든요 이렇게 빼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상품 재고장에서 쓸 때도 예, 반품 반품 빨간색으로 썼잖아요. 빨간색으로 쓴건 이제 빼는 겁니다. 차감. 자, 그러면 문제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다음 거래를 보고 매입지장에 일부를 기입한 사항이다. 가로안을 채워 완성하고 질문에 답하시오. 첫 번째, 6월 1일 대성 상점에서 밑에 보세요. 예. 보면서 하면 됩니다.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상품이 라면 50상자를 한 상자당 4,000원에 20만원어치 예상으로 매입하고 운임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운임은 더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상품 재고장도 썼죠? 매입장도 쓰는 거죠. 매입장. 매입장은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가요. 지금 보시는 대로. 예. 대성상점, 외상,
라면 50상자 4,000원. 그러면 금액 20만 원 여기다 쓰고요. 여기다 적용란 안에다가 금액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운이님 2,000원. 자, 그래서 20만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매입한 금액. 그 다음 3일 신일 상점에서 상품인 빵 40상자. 앞에는 라면이고 밑에는 빵이죠. 종류가 다르죠. 상품 재고장이라면 라면은 라면대로 빵은 빵대로 하지만 매입장은 그냥 다 매입한 거한 번에 쓰는 거예요. 이제 상품 재고장하고 이제 매입장도 차요. 근데 매입장 모두 매입한 거쓴 거고 매출장은 그러한 거다 매출한 거 쓰는 거예요. 상품 재고장은 상품 사오고 그 사온 상품이 팔린 거 적은 거거든요. 10만 원에 살린 사온 거 10만 원에 팔잖아요. 이렇게 원가 10만 원에 이익 붙여가지고 팔죠. 이렇게 상품 사오고 판 것을 원가로 적은 게 상품 재고장입니다. 그 상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상품 재고장 다쓴 거고요. 각 장부의 취지를 좀 아시면 돼요. 그리고 종류별로 쓰는 거고 이거는 다 합쳐서 매입한 거다 쓰는 거고. 매입한 금액을 전부 다 알고 싶다 그러면 매입장을 보면 한 번에 알수 있고 그 종류별로 알고 싶어요. 그럼 이제 상품 재고장을 봐야 되죠. 전체 매출액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그러면은 뭘 보여? 매출장을 보고 그다음에 그 매출한 거에 그 원가 상품 나간 원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품 재고장을 보면 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빵 이렇게 쓰고 금액 절반은 당좌 수표 발행하고 나머지는 외상했다 그러면 외상 및 당좌 수표 이런 식으로 조교란에 써주시고 12만 원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신일 상점에서 매입한 빵 다섯 상자를 반품하다 그러면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써주고 매입한 출. 자, 그래서 535, 15,000원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계속. 예. 매입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붉은색으로 쓰기 때문에 예, 붉은색으로 쓴 겁니다. 그다음 25일 한밭 상점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예. 대금 중 반액은 어음을 발행. 잔액은 현금으로 하다 그랬죠? 예. 어음 및 현금 이렇게 쓰면 되겠네. 사탕 50상자, 국수 80상자 써왔고요. 각각 계산하면 12만 5천원, 24만 원. 다 계산되어 있네요. 둘 토탈하면 36만 5천원. 그 다음 28일 한밭 상점에서 매입한 사탕 중 불량이 있어 5천원어치를 애누리 받았다 그랬죠? 예, 붉은색으로 쓰시고 5천원 애누리를 잔액란에 써죠. 자, 그 다음에 총 매입액을 써보겠습니다. 총 매입액은 전체 사온 걸 쓰는 것이므로, 전체 사온 걸 쓰는 것이므로, 붉은색 뺀거 있잖아요. 붉은색 빼고 나머지, 붉은색 뺀 나머지 다 토탈하면 돼요. 68만 7천원. 여기다 68만 7천원. 매출 환입이 내놓으리 이거죠? 예. 매출 환입이 내놓으리 합쳐가지고 2만 원 쓰겠죠? 2만 원. 이게 순 매입액 66만 7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총 매입액은 얼마인가? 그럼 68만 7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순 매입액은 얼마인가? 그럼 66만 7천원.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 매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장은 상품 매출을 매출 순서에 따라서 날짜, 매출처,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대금 수령 방법 등을 갖다가 예, 기록한 예, 보조 기입장이 되겠습니다. 매입장처럼 이제 쓰시는 거고요. 매출액은 검은색으로 쓰고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이제 붉은색으로 기입합니다. 예, 매출 환입도 쓰죠. 예, 매출 환입돼서 들어온 것도. 예. 예, 환입된 그 물건의 원가는 어디다 썼어요? 예, 상품 재고장에. 재고장에 썼다는 거. 상품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마감할 때 매출장하고 똑같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렇게 빼거든요. 이거 뺀걸 순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순매출액을 기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장처럼 모든 종류의 매출을 전부 기록합니다. 이게 재고장하고 차이점이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 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거래를 보고 매입장처럼 매출장에 기입하여 마감하고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예. 5월 5일 성진상점에서 똑같이 써요. 예. 매입장처럼. 갑상품 100개 250원에 현금 받고 팔았죠? 예. 25만원. 이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8일 화종상점에서 갑상품 160개 250원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운임 5,000원을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다. 운임은 비용 처리하거든요. 이게 판관비. 운반비로 처리해, 운반비로. 비용장부에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4만원. 그 다음에 16일자 화종상점의 불량에 대한 요청으로 16일 화종상점에다가 이제 팔았는데 그 불량이 돼가지고 5개를 애누리해 줬죠. 화종상점에 판 거는 갑상품이죠. 그러니까 갑상품 불량 불량으로 깎아주면 매출 애누리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계산해보면 1250원 5개 250 이렇게 하니까 그래죠. 그래서 1250. 그 다음에 24일 주식회사 미라에 갑상품 240개, 을상품 50개를 매출하고 대금 중에 5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갑상품, 을상품 모든 거 판 거 다 써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240개, 50개, 그리고 300원, 400원 현금 및 외상 이렇게 써주고요. 72,000원 더하기 2만원, 92,000원 쓰게 됩니다. 그 다음 29일 주식회사 미라에 매출한 상품 중 일상품 10개가 불량이 있어 반품하다라고 그랬죠. 예. 주식회사 미라에 판 거 일상품 10개 400원짜리 불량이 있어 예. 반품 받다 이렇게 된 거죠. 매출 환입 네. 4,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총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매출액 이거 매출액입니다. 예. 전체 총 매출액은 257,000원 매출 환입이 내누리는 5,250원. 그래서 순매출액은 계산하면 151,750원. 이렇게 되는 거야. 총매출액을 구할 때는 이제 붉은색 빼고 하면 되죠. 이렇게 25만원, 25,000원에다 4만원. 그래서 65,000원에다가, 예, 92,000원.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러면 157,000원 된 거예요. 자, 다음 2번 문제는 매입장, 매출장 자료를 보고 상품 재고장을 예,
후입선출법으로 작성하고 이제 마감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시고 답을 보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